안녕하세요, 회색토끼입니다. 오늘은 요크셔 푸딩이라는 영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크셔 푸딩은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 로스트 비프 아니면은 그레이비 소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먹는 형태의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절 같은 때에 보통 즐겨 먹는 음식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밀가루 아무거나 200ml 정도, 그리고 소금 0.5t, 그리고 우유 200ml, 계란 4개, 그리고 머핀틀 이렇게 있으면 돼요. 12구짜리 준비하셔도 되고 6구짜리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타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식용유가 있어요. 식용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늘 조리 과정이 너무 단순해요. 저번에 핫케이크처럼 단순한데, 먼저 계란은 전부 까주세요. 전부 까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채쳐서 넣을 거예요. 쫙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유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거의 한 방울 정도씩만 밑에 살짝 깔리게 넣어주시면 돼요. 기름은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올리브유 쓰시면 안 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 튀김유를 쓰시면 돼요. 뭐 카놀라유나 옥수수 씨유 이런 거,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190도에서 15분간 오븐에서 데펴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반죽을 부어줄 건데요. 반죽은 반만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해주세요.